여러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가 조금 많은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로켓 광고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전부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품들을 전부 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분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구매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들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키보드가 바로 시작인 제품이었었죠. 불칸 DK1 프로. 제가 이제 인생 키보드라고 리뷰를 했었던 바로 그 제품. 제가 정말 많은 키보드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몇몇 상황에는 이 키보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성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키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의 미니 버전. 정확히는 이제 이거는 2가 아니고 그냥 프로 라인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후속이라 하긴 좀 그런데 사실상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불칸 2 미니 이 제품이 후속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열을 좋아하시 분들은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칸 2 맥스, 요건 이제 풀배열 버전이죠. 풀배열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거고요.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 보시면 성능이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프로에어, 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형태 좋아하시는 분들, 무선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나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것도 제가 별도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고, 성능 제가 최근에 키보드랑 마우스 인플렉 부분은 전부 새로 싹 재벤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키보드랑 마우스 둘 다 요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선 크게 깔 부분이 없죠. 이것도 써보고 이제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셋 엘로 7.1 에어, 이것도 불칸 TK1 프로랑 같이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죠. 그때 제가 잠깐 써봤던 제품인데 이것도 꽤나 괜찮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긴 마이크고요. 마이크 방향 자체는 뒤로 눕히거나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거나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특이하게 밑에 베이스랑 마이크랑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 있고 C2C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케이블도 있고 긴 케이블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분리를 하냐? 마이크 스탠드 같은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분리를 해서 긴 케이블도 있습니다. C2C 그걸 이용을 해서 이 베이스랑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8분의 3인치 나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 스탠드들 다 지원하죠. 그 친구들에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들어있는 캡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지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양지향성, 단일지향성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단일지향성 말고도 부스터 모드, 약간 속삭임 모드라고 해가지고 사운드를 확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모드도 있거든요. 사용을 해봤을 때 꽤나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탠드를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게임을 하는 위치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드로 사용하면은 게인을 조금 올렸을 때도 수음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속삭임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진짜 좀 작게 말해도 수음 자체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노브 자체는 금방 말씀드린 패턴이랑 듣는 볼륨, 그리고 마이크 게인,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노브가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요 이제 볼륨 버튼을 클릭하면은 음소거도 되는데 이 음소거 버튼을 잘 안 쓰실 겁니다. 왜냐? 이 위에 보시면은 센서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손만 가져다 대도 음소거가 됩니다. 마이크랑 이 조작부랑 같이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USB 마이크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이크 자체의 그 진동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진동음 자체가 마이크의 수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닿지도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손이 이렇게 올려두면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음소거가 풀리고, 그래서 음소거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진동음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뭐 여러 가지 마이크 볼륨이나 그런 거에 관한 셋업들을 할 수가 있고, 헤드폰 잭 같은 게 있고요. 그것도 되더라고요. 이 게인 노브를 보고 볼륨 게이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기본 LED 모드 자체가 이 게인 자체에 따라서 LED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하면 LED가 꽉 차고 이렇게 내리면은 좀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끄면은 LED가 꺼지는 그런 식으로 여기 좌우 LE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특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도 총 5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모든 제품이 5대에서 총 3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30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댓글로 최근에 이벤트를 몇 번을 했었는데 하고 당첨된 분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막 하는 식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되십니다. 당첨이 돼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연락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디스코드.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카페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디스코드에서 추첨 시스템도 봇 같은 거 사용해서 자동 추첨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당첨이 되면은 당첨 알림 같은 경우도 쉽게 알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이번 이벤트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 그리고 영상 댓글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고 이벤트 기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는 오늘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을 거고요. 추첨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지나면 바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뽑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벤트에서 총 30분을 뽑을 건데 그 30분 중에 한 분한테는 제가 직접 가서 제품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컴퓨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혹시나 뭐 상담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뭐 당연히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괜찮고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중간에 끊고 막 뭐 하겠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눈쟁 세팅 플러스 알파 한 분한테만 30분 추첨하고 그 추첨된 30분을 한정으로 별도 추첨을 돌릴 예정입니다. 이게 꽤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 날짜 되면은 그래도 한번 디스코드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리뷰 같은 거 올리실 거면 제 네이버 카페 리뷰 작성하는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들 리뷰 작성하셔도 됩니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시면은 뭐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